송파구의회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의회 중계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제25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제25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가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안성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부사항을 전했습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효의 건이 상정됐습니다. 이어서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현장 방문 등이 진행됐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임의권, 부위원장 선임의권 등을 심사했으며,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고, 재정복지위원회는 송파구 마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청원을 심사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변경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6월 2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 심사를 거친 총 4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으며, 안성화 의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제7대 송파구의회 모든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제25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에서 이성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의 및 시정 요청 사항을 전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은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에 작은 변화를 요구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